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또 ETF의 흐름 정리하면서 우리 시장의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별명이 또 생기셨습니다. 북장구라고. 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왔습니다. 아~ 아, 정말 뭐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도 ETF 그냥 맡겨놓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잘 알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제가 나온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 전직장인 NH투자증권이 바로 요 건물에 있어요. 네, 아, 팝콘 건물에, 뭐, 옆에, 네, 팝콘 건물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복직하는 느낌으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장 보면 기분이 이렇게 아련합니까? 아니면 이가 갈리고 뭐 제가 왜 이랬을까? 왜 나와서 왜 나왔을까?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큰일 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ETF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예, 일단 화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ETF 방송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파생형 ETF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서도 황 팀장님이 계속 심리 얘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파생형 ETF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 즉 상승에 배팅하는 건지 또는 하락에 배팅하는 건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ETF는 갖고 있는 종목을 공개합니다. PDF라고 해서요. 이 PDF만 잘 뜯어봐도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찾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은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네. 좀 시장에서 소외받은 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ETF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자 방송을 하는 거니까 뭐 저의 그 이러한 그 심오한 뜻을 좀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화면 보시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게 코스피 200 현물 가격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0.7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네. 선물 가격은 예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연말에는 선물 가격의 연말 배당을 차감해서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현물은 마이너스인데 선물은 플러스가 된다든지 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그냥 ETF 간에 가격 괴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이 선물을 기초지수로 하고 있고요. 네. 그냥 ETF들은 이 코스피 200 현물 지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등락폭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도 그랬지만 방송 시간마다 선물 얘기 그리고 현물 얘기 연말 배당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원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뭐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왜 내 ETF가 안 올랐어 또는 내 ETF가 왜 빠졌어 이렇게 좀 항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가를 좀 기억하시고 오늘 종가는 현 선물이 서로 엇갈렸다 방향성이 예.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오늘 같은 지수 자체는 빠졌는데 고버스에는 틀림없이 선물 매도가 들어있으니까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 매도 포지션이 오히려 플러스가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더 이상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아침 종가 기준으로 데일리 수익률의 두 배를 추정하다 보니까 또 내일 아침에 또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좀 느꼈던 좀 의구심이었는데요. 아, 시장 참여자들이 참 조심한다. 조심. 네, 여기 보시면은 고버스인데 고버스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좀 소폭이지만 감소했습니다. 오늘처럼 전강 후약의 패턴이라면 최소한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증가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FOMC 불안감. 아니, FOMC 때 위로 튈지 모르겠다, 아래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좀 약간 관망 심리가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여기 레버리지 ETF거든요. 레버리지 ETF도 20일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소폭이지만 감소했어요. 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파생형 ETF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 언제 한방 터질지 모르지만 약간은 좀 관망 심리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보다 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금요일보다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오늘 장 패턴이 이렇게 좀 드라마틱했었지 않습니까? 아, 장 초반에 네. 플러스 크게 났다가 막판에 또 마이너스까지 나는 이런 드라마틱한 패턴을 연출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건 좀 약하다. 그래서 아 FOMC가 사람들의 발목을 좀 잡고 있구나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ETF 중에서 좀 거래 많이 된 것, 좀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예, 여전히 차이나 전기차 쪽으로는 돈이 많이 거래가 좀 많이 됐고요. 메타버스도 여전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20일 평균 거래량이 563만 주였는데 오늘은 200만 주도 거래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나 또는 뭐 최근에 또 오늘 또 게임도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경계 심리가 좀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2차 전지라든지 미국 테크 탑 10, 반도체, 뭐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테마 쪽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거 MSCI 코리아 TR이라고 붙어 있는데 예. TR은 뭐예요? 예, TR은 뭐냐면은요. 보통 인덱스는 배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종가 해서 그 사이에 배당이 나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PR, 프라이스 리턴 방식이고요. 네. 야, 실제로 네가 주식을 이대로 유지했으면 배당 받았잖아. 네. 그러면 배당을 거기에다가 재투자해줘야지. 네. 이게 바로 TR입니다. 토탈 리턴.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성과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단기로 보면 네. PR이나 도찐개찐입니다. 네, 그치만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확실히 TR이 네. 성과가 더 좋게 나오는 거니까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반드시 TR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토탈 리턴과 네. 프라이스 리턴. 네네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장 막판에 뭐 몇 가지 좀 화두가 되는 ETF들이 좀 그 종목 변경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타이거 미래자산에서 나온 그 메타버스 ETF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제가 12월 13일이 오늘 날짜니까 12월 10일 거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LG 디스플레이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12월 10일 보면은 예 LG 디스플레이가 저 밑에 있었죠. 네. 6.96 있었고 여기에 뭐 디어유라든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안 보일 텐데 12월 13일로 바꿔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아까 밑에 있었죠. 네. 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 그 디어유라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네. 좀 올라왔거든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ETF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봤을 때에는 메타버스라는 좀 약간 두루뭉실한 테마 중에서 뭐 타이거 미래자산은 어떤 것들을 좀 메타버스 테마라고 봤냐? 네. 뭐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것들도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게 메타버스 테마에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리고 앞서 카메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의 키가 되는 핵심 종목이다. 그리고 구성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노텍이? 네네네. 아, 네. 그래요? 네. 참고로 이런 방식들은 너무 한 종목이 크게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캡이라는 걸 씌우거든요. 네. 근데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10%가 캡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LG 이노텍은 거의 한계까지 다 채워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해놨는데 네. LG 이노텍이 가격이 막 더블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막 비중이 20%까지 안 되겠지만 10몇 프로가 막 됐어요. 네네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네. 그럼 쟤를 비중을 줄입니까? 아니면 다음번 정기 변경 때 줄입니다. 줄여요. 네. 무조건 팔겠네. 그러면 캡이 10% 찢어져 있다 그러면 다음번 정기 변경 때니까 참고로 12월에 정기 변경 지난주에 정기 변경 했으니까 네. 네. 한동안에는 변경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참 뭐 ETF를 통해서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도 타이거 메타버스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정기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게 에코프로 BM이라 에코프로의 비중을 잠깐 봐주십시오. 에코프로 BM 8.6%, 에코프로 6.75%인데 지난주 10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 에코프로가 11%, 에코프로 BM이 9.75%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네네. 아 저거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2차 전지 예, 예. 아, ETF. 네, 그러니까 결국은 코덱스 삼성자산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비중을 이렇게 좀 낮췄고 그리고 여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안 들어가 있는데 13일자로 보시면은
예, 여기 혹시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보이시나요? 아, 들어왔어요. 예예예.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시크릿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네. 그 ETF의 현재 거 하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종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2차전지가 뭐가 2차전지지, 메타버스가 뭐가 메타버스지 생각하신다면은 네. 그 ETF로 찾아 들어가셔서 이 ETF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네. 아, 이 운용사들은 아니면 이 지수를 만드는 지수사들은 이런 종목들을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그리고 네. 회사마다 약간씩의 그 가치관이나 투자관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잠시만 띄워놓으시고요. 네. 그 2차전지 ETF나 아까 메타버스 ETF 정기 변경일이 그냥 운용사가 그 약관에 이렇게 언제 변경하겠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하는 게 다 일률적으로 변경을 해요? 그 운용사 상품마다 다 틀리고요. 예. 그 운용사 ETF의 기초가 되는 기초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지수사가 그 종목을 변경하게 되면 예. ETF 운용사들은 그 바뀐 정보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뭐 코덱스 200이나 그런 지수 추종 ETF는 지수 벤치마크를 그대로 이제 복제하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갑자기 LG 디스플레이가 저 네. 밑에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운용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것도 지수사가 한 겁니다. 지수사의 스코어링 예.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테마 지수들은 어떤 산업 또는 매출액 펀더멘탈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스코어 방식을 쓰는데 네. 그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인용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논문 볼 때 그 논문이 얼마나 훌륭한 논문이냐라고 했을 때 재 네. 인용된 횟수가 그 훌륭한 논문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됐냐. 네. 이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네. 네. 메타버스 지수가 있어요? 네, 따로 다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 네. 지수는 어디서 나와요? 네, FN 가이드나 뭐 글로벌 운용사들이 글로벌 지수 운용사 MSCI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만들어내는 테마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글로벌리하게 메타버스 ETF가 메타라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찾아봤더니만요. 인덱스를 만드는 회사가 인덱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리서치 센터입니다. 아. 야 VR은 누가 전문가야? 네. 아 정프로. XR은 누가 전문가야? 2프로. 야 모여봐. 어떤 종목이 VR에서 가장 적합한 핵심 종목이야? 너 내봐. 이렇게 해서 네. 만든 지수가 그 메타란 ETF가 네. 쓰고 있는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좀 뭔가 좀 되게 어떤 룰 베이스로 만들다기보다는 네. 머리를 좀 싸매서 서밋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인덱스들도 조만간 좀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방금 코덱스 2차전지 ETF는 변경일이 또 언제예요? 12월입니다. 12월. 12월에 이번에 했죠? 네네네네. 네. 그럼 그 다음 변경일은 뭐 3월인가요? 아니면 내년 12월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래요? 예예예. 예. 그 사이에 그러면 종목 변경 없습니까? 테마 지수들은 테마가 갑자기 바뀌거나 네. 뭐 그런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자주 바꿔버리면 네. 테마의 연속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좀 집요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살려고 그러시는구나. 아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네네. 1월 달에 상장되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저 2차전지 ETF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편입을 하고 네. LG 화학을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편출을 해야 될 건데 네. 그 리밸런싱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역시 박 전무님은 요즘 저희 ETF 업계에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네. 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코덱스 2차전지 산업도 사이즈가 크지만 타이거 2차전지 테마도 사이즈가 1조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테마 지수들은 테마가 소멸되면 제외한다. 네. 이런 룰이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신규 상장된 종목이 뭐 이 테마와 맞으면 어떻게 넣겠다라는 네. 규정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네. 일정 기간 후에 아마 종목 교체를 하지 않을까 네. 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논의한 후에 네. 뭐 그 룰이 좀 명확해지면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네네네. 사실 뭐 지금 네. 예상 시총이 60조 네네네. 정도에 지금 올라올 거고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그게 뭐 70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올라오면 시총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60조, 70조 이상에서 계속 거래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거대한 ETF 그 2차전지의 대장주를 네.
편입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기 변경일이 내년 12월이라고 해가지고 네. 11개월 동안 네. 대장을 빼놓고 있을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네. 실은 저도 이제 제 네.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는데 너무 쉽게 까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1월 말 정도에 상장할 예정이니까 네. 네. 제가 한 1월 초 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네. 뭐 그런 거 관련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좀 시장 네. 참여자들이 좀 혼란을 갖지 않도록 뭐 최대한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알려주세요. 이제 네. 저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뭐 꼭 그 방금 말씀하신 뭐 엔솔 말고 예를 네. 들어 이제 저기에 새로 이제 종목이 들어갔다는 걸 이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네네. 그럼 이미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 종목이 제가 이제 그 종목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는 이미 좀 늦은 행동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그 네. ETF에 계속 돈이 들어오냐 아니면 그 ETF가 좀 시들해지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메타버스를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는 네. 너무 계속 돈이 들어와요. 네. 무슨 말이냐면 뭐 은행 신탁이 됐건 아니면 개인이 됐건 네. 메타버스 ETF들을 계속 사줘요. 빠져도 사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네. 물론 돈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설정액이 빠져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힘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크로스체킹 하시면 상당히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또 있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예, 또 한 네.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예, 해외 레버리지 ETN 불안전 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네. 근데 민원을 좀 봤더니만요. 저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N, ETF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유 레버리지 3배짜리 ETN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상품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 게 네. 여기는 네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일단 해외라는 거. 국내면은 물어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된 상품이라면 삼성자산 상품이라면 삼성자산에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물어볼 사람이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선물 교육이나 파생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모르시는 할머니분들이 그리고 또 원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ETF 시간이지만 ETN이라는 상품도 네. 잘 모르시거든요. 네. 이 네 가지 함정에 좀 빠지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요 보도자료를 좀 가지고 왔고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레버리지나 레버리지 ETF, ETN을 매매할 때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 3,000원 내시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시간짜리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 사전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레버리지 ETF, ETN을 투자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예, 참고로 해외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나 그 레버리지 ETF나 ETN은 사전 교육이 필요 없어요. 해외에 있는 거요? 네. 그래요?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네. ETF, leverage ETF, ETN 매매하실 때에만 사전 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해외 주식 중에 3배짜리 뭐 울트라로 시작되는 거. 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뭐 민원인과 같은 네, 예, 그런 사례가 네. 발생했던 거였죠. 예. 물론 한국에는 3배짜리도 없을 뿐더러 네. 또 사전 교육을 1시간 받으셔야 되고 또 증권사마다 기본 예탁금을 넣어야 돼요. 예,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기본 네. 예탁금을 넣으셔야지 그 레버리지 ETF나 ETN을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예,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본다면 좀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가 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게 좀 제가 ETF 방송을 하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네. 한번 보도 자료로 갖고 와봤습니다. 아,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아쉬우신 뭐 하나 더 하실래요?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그 우리 최정희 본부장님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지난주 제가 질문 드렸던 예, 거.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제 없을 때 하지 마시고. 네. 수요일이나 없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ETF 마켓 워치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